네, 선생님. 그래서 2부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해야 된다라는 책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을 했죠. 뭐 단순한 상품을 만들더라도 작품을 완성하는 그 마음,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독일과 일본의 그 히든 챔피언들이 이제 그런 전략으로 장인 정신으로 이제. 근데 이게 6월 15일 날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좀 이제 이거 사서 읽어볼 건데, 이제 이따가 직원한테 주문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오전에 주문해가지고 내일 오늘 토요일인가? 다음 주 초에 좀 오겠네요. 아, 일요일이구나. 이거 뭐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니까 마스터피스 전략 한번 볼까요? 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그내 나랑 그 협력하는 하청 업체들이 아 이런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쉬운 거야 지금. 제가 좀 너무 단가의 그 마진을 추구하는 느낌들이 들어버리면 정말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 만족이 아니라 소비자 감동의 시대다.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미고님들은 이미 아트슈머죠. 그러니까 미학적 소비자란 말이에요. 미래의 소비자는 미학적 경험을 추구하는 아트슈머이다. 아, 이런 거좀 알아야 되는데. 아트슈머이다. 피카소 얘기 나오네. 피카소가 상상을 하며 작품을 완성하듯 창작자의 예술혼, 즉 생산자의 정체성이 발현된 명작의 브랜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정말 명작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고오리들, 이 하청업체 사장님, 제발 명작을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열정과 감동, 환희처럼 새로운 감동적 체험을 통해 소비자는 재구매, 반복 구매를 하게 된다. 그렇게 충성 고객이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 그 명품을 널리 추천한다. 이게 이제 팬덤 마케팅이죠. 팬덤 마케팅.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걸 바이럴이라고 그랬어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그, 62 마케팅에서 이벤젤리스트인가? 그 전도사 마케팅이라고 그래, 이거를.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제그 고리들 TV 강의에 있어요. 62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칭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마스터피스 전략이다. 마스터피스 스트래터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죠. 마스터피스 전략. 그래서 아이폰과 테슬라를 뛰어넘는 진정한 명작, 탁월한 명품을 탄생시킬 본질적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서, 그래서 마스터피스를 꿈꾸는 CEO들이여 미학 경영을 해라 하면서 이제 잠재된 예술 본능을 깨우고 감동을 창조하는 시대로 나아갈 때이다. 지금 시작하면 좀 늦었을 수도 있어. 원래부터 이거를 추구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업성을 생각하는 CEO들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은 예술성을 생각하고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기가 감동할 수 없는 거는 절대 팔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키워드들을 보면은 슈퍼 팬덤과 팬슈머. 그렇죠. 우리 아미고님들. 슈퍼 팬덤과 팬슈머, 아트 슈머와 아트 듀서,
프로듀서에서 아트듀서로. 어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저도 쓱 보겠지만 뭐막 이렇게 철학서처럼 볼 책은 아니고 대충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예전부터 다 봤던 이야기라. 근데 여기 ESG도 나오고 미학 경영, 도덕성, 생명, 생명력과 미학.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지금 그냥 쭉쭉쭉 나오네요.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 제가 이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 가끔 인용했는데,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의 현존감을 넘는 실존주의와 EX. EX가 뭐지? 이런 거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딱 목차를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게 나와. 그럼 싹 가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렇게. 베냐민의 아우라. 발터 베냐민의, 우와, 완전히 미학이네. 이거 미학책이네요, 이거. 그래서 저도 아직 안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엊그제 뉴스에 떴길래,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제 제가 살려고 했던 책인데, 저기 본드칠 하다 보니까, 저거, 고우리들 아트상품 본드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메스터피스 경영, 이걸 정말 그분한테 추천도서로 좀그 사장님한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저 2부 영상을 지금 안 찍을 수 없는 지금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제 본드칠 하다가 수다로 스트레스 푸는 또 아줌마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인간은 언제 그리고 왜 감동하는가? 두꺼운 팬층, 레고처럼 두꺼운 팬층. 저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 마스터피스 전략은요, 그 사장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원 전체가 그 마스터 그 예술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을 찾기가 어렵죠.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아유.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계속 잠시 또 본드칠 하다가 쉬는 타임에 한번 찍어봤고요. 이것도 나중에 책이 도착하면 쓱 읽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밑줄 그어가지고 한번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